블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트럭이 한대 있어요. 트럭이 안 가요. 그래서 트럭을 살짝 비켜서 가게 되는데요. 트럭은 아마 적당할 때 불법 유턴하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서 앞에 트럭 있어요. 요 트럭. 트럭이 좌회전 신호인데도 안 갑니다. 안 가서 내가 비켜서 가요? 아, 왜안 가? 직전 신호인데. 이렇게 해서 이제 좌회전에 들어갑니다.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유턴하는 차랑 꽝. 상대 차는 상시 유턴이에요. 자, 여기서 혹시 저 트럭 때문에 트럭이 안 오니까 트럭이 안 오니까 내가 먼저 유턴해야 되겠지? 그건 아니에요. 저 유턴할 차는 트럭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. 왜? 저 교차로는 저 뒤에요. 요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풀박차가 트럭을 비켜서, 트럭에서 비켜서 가느라고 실선을 조금 물고 들어가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. 네, 이거 실선 위반으로 그거 따지선 안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좌회전하는 순간에도 상대 차는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요. 내가 좌회전 들어갑니다.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예요? 직진 신호예요? 여기서 들어가요. 좌회전 들어가는 순간에 상대 차가, 앞에 좌회전 차 들어가고 간격이 좀 뒤에서 오니까 이때 돌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, 꽝!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과실 비율. 블박차도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100대 0입니까? 100대 0 아닙니까? 처음에 양쪽 보험사 90대 10 얘기하다가 지금 블박차 보험사에서 아, 저거요. 상시 유턴은요. 80대 20, 어쩌면 70대 3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. 100대 0입니까? 100대 0 아닙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차는 내신호에 따라 갔어요. 다만 트럭 때문에 옆으로 비켜서 가느라고 약간 2차로 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. 근데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게 상대 유턴차는 나를 못 봐요. 안 보이는 위치예요. 다만 앞에서 좌회전한 차보다 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 사이를 뚫고 쑥 들어왔던 유턴차 100대 빵입니까 아닙니까? 여러분들의 100% 100대 빵입니다. 100대 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유턴은 언제 해야 될까요? 상시 유턴이라 하더라도 상시 유턴이라도 좌회전 신호 시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그럴 때 유턴해야 되죠. 그래서 내 앞으로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럴 때 해야 되겠죠.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100대 빵입니다. 100대 빵. 예, 100대 빵.